자, 이제 그 다음 볼건 뭐예요? 상 봤으니까 그 다음 뭐 봐야 돼? 연기 봐야 돼, 연기. 연기 봅니다, 연기. 아까 산이라는 건 뭐였어? 신영아, 산이 뭐였니? 산이 뭐였어, 산? 에이즈 플러스. 에이즈 플러스만 가지고 있으면 다 산이에요? 아니요. 그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기체 수소기체라고.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알아. 산이 아까 뭐였어? 여기다 한줄딱 써놨었잖아. 그렇지. 수용액에서 뭘 내놓는 물질?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산이었어. 그럼 염기는 뭐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디에서? 수용액에서지. 수용액에서 뭐를 내나? 얘는 OH-를 내어놓습니다. OH-를 내놓는 물질이다라는 거야. OH-를 내어놓는 물질이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수용액에서 뭘 내놓는다? OH-.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가 얘도 뭐고? 수용액이니까. 용해되고, 용해되는 물질이면 또 하나, 뭐예요? OH-를 내어놓으니까. 얘가 뭐예요? 음이온이잖아. 음이온. 그리고 이온이라는 건 뭐 된다? 이온화가 된다라는 거지. 그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지. 원래 어떤 물질이 있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된 어떤 물질이 있으면, 노란으로 쓸게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된 이런 물질이 있으면, 얘가 이제 이온화가 되면, 비양이온과 그리고 OH, 선생님, 음이온으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되나 보면 몇 가지 물질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NaOH 수산나트륨이에요. 물에 녹여서 이온화를 시키면 Na+와 OH- 남이어지고 그 다음에 CaOH2. 왜 괄호 쳐주는지 알죠? 응? 모르면 안 되지. 알아 왜 그런지 알죠? 신영이도 알지? 왜 괄호 쳐주는지? 몰라? 아 정말요? 이따 설명해 줄게. 요거는 일상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매번 새롭지? 나도 매번 새롭다. 알 것 같아? 두 개의 OH-. 왜냐면 이게 묶여서 두 개 있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또 KOH 있으면 K 플러스와 그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뉘어지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뭘 가져? 수산화 이온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뭘 가지나?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염기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러한 염기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라는 거죠. 염기에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느냐. 염기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 첫 번째, 무슨 성질이 있냐면 아까 산은 무슨 맛이 났어? 아까 산은 무슨 맛이 났어요? 신맛 나잖아, 신맛. 내가 이런 제목까지 떨어야겠어. 얘는 뭐 무슨 맛이 나? 쓴맛이 난다, 쓴맛. 인생이 쳐들어가 고달프면 이렇게 딱 염기성 물질을 한번 딱 찍어 먹어보면 되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골로 갈 수 있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염기성 물질은 생각보다 좀 센 놈들이 많아. 센 놈들이 좀 많아요. 비누 먹으면 어때? 뭐 입에서 거품 나고 이럴 거 같잖아. 죽을 수도 있어. 비누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 수산화트륨도 있거든. 이런 거 있고 집에 뭐 락스 이런 거 있잖아. 꼴깍꼴깍 하수구 세척 이런 거. 난 두 번째로 무슨 성질이냐면 염기는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분해시킵니다.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비누에 뭐가 있는 거야?
이 염기성 물질이 있는 거야. 여러분 각질을 녹여내기 위해서 녹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염기성 물질의 특성이고요. 자, 세 번째, 아까 산소도 전류가 흘렀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는 특성이고요. 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여기도 지시하게 색변화. 지시하게 색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대신가 봐도 아까 산에 비해서는 성질이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진 않죠. 대체로 염기들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자, 이제 지시하게 색변화로 가서 보면 잠깐만. 됐어. 잠깐 뭐 확인 좀 하자. 자, 지시하게 색변화 어떻게 되냐? 아까 지시한 뭐만 있었어요? 아까 지시한 네 개 있던 거 뭐만 있었지? 리트머스. 그렇지, 리트머스 종이 있었고. 또? 그렇지, 페놀프타레인. 그 다음 메틸 오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BTB 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떠한 색깔을 나타내느냐 하나씩 보자면, 아까 산성은 푸른색을 붉게 바꿨다면 얘는 무슨 특성이 있느냐,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바꾸는 성질이 있어요.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바꿔준다. 페놉탈레인은 여기서 이제 무슨 색이 나요? 붉은색이 나타나요. 피처럼 되게 빨개져. 메틸 오렌지에서는 노란색이 나타나고요. BTB에서는 무슨 색이 나타나요? 푸른색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중화 반응을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러한 색깔 변화가 나타나더라라는 거. 그러면 이 염기의 색이, 아까 산의 색이도 봤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염기 색이겠지. 자, 염기의 색이. 아까 산에서는 뭐 가지고 했어? 전류의 색이. 요거 가지고 했잖아. 응? 전류의 세기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염기의 세기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 아까 산처럼 이렇게 기체 발생을 가지고 보긴 좀 힘들어. 기체 발생을 기체의 발생을 보기 힘들어. 얘가 딱히 뭐냐,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아, 그 전에 맞네, 요건 안 했네. 요거는 다 누구의 공통된 성질이야? 누구의 성질이다? 그러니까 염기의 공동적 성질은 누구에게 나타나겠어? 다 뭘 가지고 있어? OH-. 즉, 수산화 이온은 성질이 되겠지. 그러니까 딱히 얘가 뭐 이렇게 만나서 기체를 만들거나 하질 않아. 얘가 딱히 뭐 누굴 만나서 기체를 만들거나 하질 않아. 그래서 기체 가지고는 구별하기 힘들고요. 기체 가지고, 발생하는 기체를 구별하기 힘들고, 뭐 가지고만 볼 수 있냐면, 염기 세계는 이제 전류의 세계로 볼 수 있지.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가 강한 쪽은 강함, 그리고 약함. 그럼 강한 쪽은 뭐가 되고, 왜 전류가 강하게 흘러? 이온화가 잘 돼서. 그쵸? 약한 쪽은 이온화가 잘 안 돼서잖아. 그래서 강하게 흐르는 쪽을 뭐라고 하고? 강염기라고 하고, 그리고 약한 쪽을 약, 염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쵸? 왜 그런지 아까 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물 속에서 이온화가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하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왜 다시 설명 안 하냐면, 아까 산에서 한번 설명을 했잖아. 산에서 설명했으니까 여기는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응? 시작이 알지? 무슨 말인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 설명을 해서 시간 아까울까. 난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보겠습니다. 아까 산은
붉은색을 나타냈으니까 이번엔 푸른색으로 한번 볼게요. 푸른색. 푸른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염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염기들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염기 누가 있냐면 아까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을 거야. 자, 수산화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 얘는 NaOH. 얘는 일반적으로 고체 물질이야, 고체 물질.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나트륨과 수산화 이온이 붙어있는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해. 자, 고체의, 고체를 어떻게, 수산화트륨 고체를 어디에? 물에 녹여서 만드는 대수산화나트륨입니다. 대표적인 강염기에 속해요. 대표적인 강염기인데, 수산화트륨은 무슨 성질이 있냐면 조회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 조회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나타나요. 자, 이 조회성이라는 게 뭐냐? 스스로 분해가 되어버리는 성질이야. 스스로 분해가 돼요.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 자, 이 조회성이라고 하는 이런 거야. 자, 물이나 산소와 만나서 분해가 되는 성질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조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조회성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아니야, 하지 않겠어. 해줄까요? 어떻게 되나? 자, NaOH가 있어. NaOH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물이나 산소와 만나서 이제 물을 생산을 하고 이제 쪼개지고 막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분해가 돼요, 분해가. 딱 분해가 돼, 사라지는 거지. 물에 녹아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굳이 뭐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 여기 수산화 이온이 이제 물이나 이런 거 만나서 다른 걸로 바뀌어버려. 없어지고 물만 들고 사라져. 알겠어요? 왜 그런 불신의 눈으로 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산화트륨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CO2와 만나서 CO2와 만나서 이제 다른 물질이 형성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뭘 만들어내냐면 두 개의 NaOH가 있을 때, 두 개의 NaOH가 있을 때, 얘가 이제 누구랑 만났냐? CO2와 결합을 합니다. CO2와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는 CO2 있잖아요. 여기는 O를 하나 땡겨와. O를 하나 땡겨와요.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Na2CO3라고 하는 탄산 나트륨을 형성을 해. 탄산 나트륨. 여기 이제 뭐 나와? 물 생기겠죠. 요런 식의 반응을 일으켜요. 자, 여기 얘 이름이 뭐라고? 탄산 나트륨. 그 이제 그 비누 같은 거 오래 놔두면 겉에 보면 하얗게 뭐 끼잖아. 비누 오래 놔두면. 그쵸? 그게 요 탄산 나트륨. 세척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데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세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탄산나트륨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러한 성질이 있더라. 이게 분해가 된다. 이 조회성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분해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자, 조회성을 바꿔볼게. 조회성을 어물려 이제 녹는 건데
어차피 녹아봤자 그건 조회성이라고 하는 게 자 공기 중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 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 흡수를 해가지고 이 물에 녹아서 그냥 사라져버리거든. 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바꿔서 얘기할게요. NaOH는 물에 잘 녹잖아. 그러니까 공기의 수분을 끌어당겨. 그러니까 얘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가지고 녹아서 이제 액체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염기성 물질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얘는 따로 물에 타지 않아도 스스로 물을 땡겨오는 성질이 있어요. 아까 그 황산처럼 탈수작용이 있듯이 물을 땡겨오잖아.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탈수작용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수산화 칼슘이 있습니다.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슘. 얘는 CaOH2. 화학식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수산화 칼슘에 얘가 강염기거든. 강염기인데 얘가 수산화 칼슘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얘는 물에 잘 녹지 않아.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용성 염이라고 그래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 불용성 염. 얘가 누구냐면 CaCO3야. 탄산칼슘. 탄산칼슘은 물에 잘 녹나요? 안 녹나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탄산칼슘을 물에 녹여가지고 만든 게 수산칼슘이거든? 근데 얘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아요. 앙금 생성 반응에 나오는 게 탄산칼슘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 녹으면 뭘 하냐면 이온화가 굉장히 잘 돼. 녹으면 이온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강염기에 속합니다. 요게 중요한 거야. 요 수산화칼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수산화칼슘의 다른 명칭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석회수라고 이야기하지. 수산화칼슘의 가장 큰 이용은 바로 석회수야, 석회수. 어디다 쓰죠? CO2 검출할 때. 얘는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거든, CO2 검출할 때. 그러니까 CO2를 만나면 다시 이리로 돌아가잖아. 탄산칼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 검출 반응에 주로 이용하는 석회수. 여기에 얘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어요? 알아, 알겠어? CO2. 2 플러스 CO2를 만나게 되면 여기 CO2랑 여기 CA랑 여기 O 하나 끌어당겨가지고 CaCO3 만들고 플러스 여기 이제 남았잖아. H2O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CO2 검출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뿌옇게 흐려지더라. 그 뿌옇게 흐려지는 게 요놈이지. 요놈 뿌옇게 흐려지는 게 요놈이에요. 안 녹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알겠어요? 이런 성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럼 어디서 쓰느냐. 여기 비료. 비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생석회라고 하는 이런 거에 써요. 생석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산화칼슘 뭐 CaCO 탄산칼슘이 보통 시멘트 만들거나 할 때 보통 쓰죠. 그런 특성이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거는 수산화 칼륨인데 칼륨
얘는 KOH 산화 칼륨.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체를 물에 녹이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 산화 칼륨은, 산화 칼륨은 뭐가 똑같냐면 고체를 물에 녹이는 건 똑같고 조회성인 건 똑같고 뭐 이런 성질이 있어요. 여기는 탄산 나트륨 만들었잖아. 여기는 탄산 칼륨 만들고, 탄산 칼륨 K2CO3 이런 뭐 이런 거 만들어요. 동일해, 동일해. 산화성, 산화칼륨이나 성질 비슷하다 라는 거고. 그다음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암모니아가 있죠. 암모니아. 얘는 이제 약염기야.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NH3입니다. NH3. 근데 아무리 눈뜨고 찾아봐도 OH 있어 없어? 암모니아 OH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지. 근데 왜 얘는 염기일까? 그건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 자, NH3를 어떻게 하느냐? 물에 녹여. 물에 녹이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 뒤집어서 쓰려니까 힘드네. 보이죠, 지금? 여러분 잘 보이라고 이리 옮겨왔어요. 내 여기서 딱 쓰잖아. 카메라 딱 잘린다. 이제 팔만이 딱 보인단 말이야. 그냥 팔만 보이는 걸로 만족하세요. 자, 어떻게 되냐면 NH4OH 이렇게 바뀌어. 여기다 쓰고 그랬네. 자, NH4OH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해요. 수산 암모늄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OH 들어있지. 그쵸? 그래서 얘는 염기야. 얘는 염기야. 암모니아 특성이 뭐예요? 자극적 냄새가 나지. 자극적인 냄새가 나더라라고 하는 게 특성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암모니아는. 다음에 무슨 특징이 있겠어? 근데 중요한 건 얘는 강염기야, 약염기야? 약염기입니다. 그럼 얘는 왜 약염기냐라는 거지. 물에 잘 녹는데, 물에 되게 잘 녹는데 왜 약염기일까? 이온화가 잘 안 돼요. 이온화가 잘 안 돼. 물에 넣으면 잘 녹아. 근데 이온화가 안 돼. 마치 아까 수화 칼슘이랑 반대되는 경우지. 알겠어요? 이제 암모니아 보통 어디서? 화장실 냄새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거잖아.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기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산과 염기의 반응, 산과 염기의 이 반응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보자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산과 염기를 좀 더 확장해서 볼 수가 있게 돼요. 좀 더 확장을 해서 봐야 하더라. 자, 지워놓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 자, 이제 산과 염기. 거기 보면 이제 산화수를 통해서 이제 산과 염기를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산화수를 통해서 정리한 산과 염기를 아주 잠시 잠깐만 살펴보자면 이런 거지. 산과 염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 H2. H2랑 뭐랑 만나? Cl2가 만나요. Cl2가 만나서 어떻게 돼? 두 개의 HCl을 형성을 한다는 말이죠. 산을 만드는 방법이. 염화수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이 과정을 살펴보자면, 자, H는 Cl과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 얘는 어떻게 됐어? 산화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산화수가 증가하지. 그쵸? 산화수가 증가했잖아. 0에서 플러스 1로 바뀌잖아. 얘는 0인데, 얘는 플러스 1이 됐죠. 그치? 산화수가 증가를 하더라. 근데 Cl 같은 경우는 어때?
CL은 여기 원래 0이었어. 근데 얼마 안 했어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지금 산화수가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더라. 즉 얘는 뭐 됐고? 환원되었고. 그리고 수소는 뭐 됐고? 산화되었고. 이런 걸로 살펴볼 수가 있더라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요거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N2 플러스 3H2 그래서 두 개의 NH3라고 하자면 이렇게 보자면 자 여기 N2 같은 경우는 일로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됩니다. 산화수가 어떻게 돼요? 산화수가 감소하더라. H는 어떻게 됐어? 자, 지금 얘 0에서 마이너스 5가 되었고 여기는 지금 0에서 얼마 됐어? 플러스 1인 거잖아. 3개니까 플러스 3이지만 그러니까 뭐 됐어요? 산화수가 증가하더라. 산화수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얘는 뭐 됐고? 산화되었고 얘는 환원되더라. 저거 질소 마이너스 3 아니에요? 미안해.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죠? 미안해. 네. 난 산수를 못했어. 산수에 좀 약해. 이해해줘요. 일단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화환원 반응도 산과 염기로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할 수가 있더라라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아니야. 포인트는 이게 아니야. 궁금한 게 두 가지 생겨요.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의문점을 우리가 하나 가져야 돼. 어떤 의문점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아까 산과 염기 정의할 때, 산의 정의는 뭐였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 내는 거죠.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이온 내는 거죠. 의문점. 뭐냐면, 수용액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 산과 염기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없다. 그럼 정확히 용액의 액성을 알려면 물에 녹여봤을 때만 될 거 아니야. 그럼 물에 안 녹는 물질은 산과 염기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것도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지. 과연 물에 안 녹으면 산과 염기를 구분할 수 없을까? 라는 데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애초에 첫 번째 이 수용액에서의 수용액에서의 액성을 구분을 하는 것. 이걸 처음에 제안한 게 누구였느냐?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었어. 아레니우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는 누가 내린 거냐? 요 아레니우스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아레니우스 정리라고 해. 어디에서? 수용액에서의 액성 구분 방법이야. 근데 한계가 있잖아, 이 아레니우스 정리는. 한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한계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였지. 수용액만 구분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수용액이 아니면 구분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뭐였느냐? 우리 그 수소이온 있잖아. 수소이온. 엄밀히 따지면 이건 뭐야? 수소이온은? 양성자야. 물 속에 양성자가 둥둥 떠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수소이온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반응식이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는 이 수소이온이 아니야.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어떤 형태로? 하이드로늄 이온 형태로. 이온 형태로 실제 물 속에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르헨트 정리에 한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등장한 게 이제 두 번째. 이 아르헨트 정리 두 번째로 등장한 게 뭐였느냐? 두 번째. 그게 누구냐면, 자, 요거를 좀 더 확장시키자. 산과 염기의 부분을 확장을 시키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게 누구냐면, 첫 번째로 먼저 등장을 한 건 누구냐면 브렌스테드. 로우리 정리. 브렌스테드 로우리 정리예요. 알겠나요? 외국인 이름이 참 어려워. 브렌스테드 로우리야. 브렌스테드 로우리. 알겠죠? 어? 이건 정리인데 뭘 가지고 구분했냐? 얘네는 브렌스테드 로우리 정리는 핵심이 뭐냐면 뭘 가지고? 수소 이온의 이동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수소 이온의 이동을 가지고 정리를 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어요. 어떤 식이 있느냐? 자, HCl을 어디에 녹여? 물에 녹였다라고 할 때. 물에 녹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H가 이를 넘어가겠지. H가 이를 넘어갈 거 아니야. 이걸 만드니까. 하이드론 이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H3개의 O 하나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치? 그럴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한테 수소를 줬죠. 수소를 넘겨줬잖아. 수소를 전달을 했어. 전달을 했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수소를 얘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했으니까 주는 쪽이잖아. 수소를 주는 쪽을 뭐라고 정리를 하고? 산이라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수소면을 받아서 잘못 그렸네. 미안. 여기죠, 여기. 이런 식으로 갔잖아. 이런 식으로 갔잖아. 이런 식으로 갔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소면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죠. 수소면 하나 받았잖아. 받는 쪽을 뭐라고 했느냐? 이쪽을 염기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브렌스테드와 로우리의 정리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소를 주는 쪽. 자, 수소 이온을 주는 쪽이 뭐고? 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받는 쪽이 뭐가 된다? 염기가 되더라. 여기서 산은 누구야? 산의 얘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산의 정리는 뭐냐면 수소이온을 갖고 있는 쪽이 산이었잖아. 공동의 성립 반응이 산이었잖아. 그러니까 주면서 얘는 거야. 수소이온을 주니까 받은 쪽이 이제 산이 된 거고, 여기 이제 Cl- 이런 식으로 정리가, 그러니까 산과 염기 가는 쪽. 그리고 얘가 산이 가면 이쪽 염기가 되고 이쪽이 이제 산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짝산 짝염기라고 그래. 짝산 짝염기.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어. 근데 이 브렌스테드 로우리 정리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잘 봐봐요. 뭐가 문제인지 잘 봐봐. 또 하나 더 그려볼게. 뭐가 있냐면 이번엔 이거야. 3 플러스 H2O입니다. NH3 플러스 H2O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봐봐. 그럼 NH4 플러스와 그 다음에 OH- 이런 식으로 되잖아. 얘는 순환암모늄 만들 때. 잘 봐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자, 지금 수소를 받은 쪽은 누구야? 수소를 누가 받았어? 얘가 받았지 이번에. 그리고 얘가 줬잖아.
주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치? 수소를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자 지금 얘 같은 경우 수소를 받았죠. 아까 받는 쪽이 뭐라고 했어? 염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뭐가 되고 수소를 받는 쪽 염기가 되는 거고 이쪽은 뭐가 돼? 수소를 줬죠. 산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럴 때 이제 아까 봤듯이 이제 아까 보면은 여기가 뭐였고 여기가 산이었고 여기가 염기였잖아. 짝산 짝음기라 그랬죠. 이건 자리가 어떻게 되나? 이쪽이 뭐고 이쪽이 산이고 이쪽이 염기잖아요. OH를 가진 쪽이 염기라 그랬으니까. 응? 아래에서 정리해서. 그러니까 짝산 짝경 짝염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럴 때 웃긴 건 이거지. 아까 물은 뭐였는데? 아까는 염기였는데 이번엔 뭐야? 산이 됐죠. 왜 바뀌어? 왜 바뀔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랫에서 정리를 쓰냐면 산염기가 딱딱 떨어져요. 산과 염기가 구분이 간다는. 근데 이 브렌트 룰은 문제가 뭐냐면 산염기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물질이 오느냐에 따라서 산과 염기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부르느냐,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요. 양쪽성 물질이라는 게 뭐와 뭘 왔다 갔다 해? 산과 염기를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더라. 알겠어요? 이게 이제 산과 염기의 두 번째 정리, 브렌스테드 롤의 정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자, 브렌스테드는 수소 이온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 이제 또 하나의 정리가 있어요. 이제 10분 남았다 싶어. 좀만 더 힘냅시다. 세 번째 정리는 누가 있느냐? 우리 화학하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구냐면 루이스야, 루이스. 루이스의 정리가 있습니다. 이게 수소 이온을 안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제 산과 염기를 정리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수소를 제외하고 좀 더 포괄적인 범위를 넓혔습니다. 뭘로 했냐면, 루이스 정리는 전자쌍의 이동으로 설명합니다. 전자쌍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뭘로 정리를 하냐면 전자쌍을 주는 쪽이 뭐고 주는 쪽은 염기이고 받는 쪽은 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쪽은 염기, 받는 쪽은 산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게 있어. NH3랑 BF3가 만나더라. 요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만나면 뭘 만들죠? NH3BF3 만들잖아. 3플로리나 붕소암모늄 이거 만들잖아요. 이제 만드는 원리를 보자면 이런 거지. NHHH 여기에 지금 전자쌍이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야? B F 그러면 얘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 뭘 줘? 전자쌍을 얘한테 이렇게 넘기잖아. 전자쌍을 이렇게 넘기잖아. 공유를 해주잖아. 전자쌍을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 N B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고 H 만들고 F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지금 전자쌍이 내가 줬잖아. 그럼 이쪽이 뭐가 되고 여기가 주는 쪽이 염기가 되고 얘 이제 받았잖아요. 얘는 받았으니까 이제 뭐가 되고 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루이스 정리다. 그럼 범위를 보자면 이런 거야.
아, 이게, 범위를 보자면 이런 거야. 이게, 뭐, 브랜테드, 롤이 정리가, 요 범위라면, 롤을 포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루이스 정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RNS 정의는 이제 넣다 뺐다 하기 애매한 게, 넣다 뺐다 하기 애매한 게, RNS 정의를 보자면 물은 중성이거든. 물은 중성으로 정리가 돼요. 왜 아무튼 녹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물이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루이스 정의로 정리가 된, 그러니까 브랜드 로리로 예를 들어서 산과 연기가 정리가 됐다. 라고 하면 루이스 정의는 똑같이 나타나. 똑같은 그런 산과 연기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봐야 돼, 기준을. 산과 연기를 정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아르니스의 정의는 뭘 가지고?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어놓으면 산, 수산이온을 내어놓으면 염기로 정의를 했는데, 한계점은 뭐였다? 수용액이 아니면 구분이 안 되더라, 라는 게 한계였다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 수소이온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넘어간 게 브렌스의 롤의 정리였다. 뭘 가지고 정리했어? 수소이온의 이동을 가지고. 수소이온을 주는 쪽이 산, 받는 쪽이 염기. 네, 수소이온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정리가 안 되는데 넘어와서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루이스였더라. 뭘 가지고? 전자상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 그 전자상을 주는 쪽이 염기고 전자상을 받는 쪽이 산이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조금 듣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몇 번 연습을 해보면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몇 개만 해볼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예시를 한번 해볼 텐데 뭐 예시를 설명하는 게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예시를 설명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 우리 앞에서 그 뭐냐 베이결합 기억나? 베이결합 베이결합 기억나요? 베이결합.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N NH3가 이렇게 있는데 NH3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누가 놀러와? 수소 이온이 놀러왔다 칩시다. 수소 이온이 놀러와서 뭘 만들어? 암모늄이온 형성하는 요걸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브렌스의 롤의 정의를 보자면, 자, 롤의 정의를 보자면, 브렌스의 롤의 정의를 보자면, 얘는 뭐가 돼요? 수소이온을 얘가 받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고, 염기가 되고, 얘는 이제 수소이온 자체니까 얘가 산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염기와 산이 구분이 되는데, 그 다음에 루이스 정의를 보면 루이스 정의를 보면 어떻게 돼? 얘는 전자상을 주고 있지. 주니까 이쪽이 뭐고? 염기고. 얘는 받잖아. 얘는 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롤이 정의가 염기 산이면 루이스 정의도 염기 산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진다고. 이해돼요? 알겠어?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 전혀 등장 안 해요. 물은 등장 안 했지. 물은 등장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남의 두 개의 장점이야. 확장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번엔 물을 등장시킬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 예를 들어 수소 이온이 놀러 왔다 라고 하면 뭘 만들어? O 있고 H 시고 이것도 베이결합 형성을 하잖아. 그쵸? 베이결합 형성하지. 그럴 때 자, 얘 입장에서 보면은 수소이온을 받죠. 수소이온 받잖아. 그럼 브렌트의 롤의 정의로 보자면 얘는 뭐가 되고? 염기가 되고 얘는 뭐가 되고? 산이 되죠. 브렌트의 롤의 정의를 따르면 루이스 정의로 보면 어떨까? 전자상 얘가 공급을 해주잖아.
주는 쪽이 이쪽이잖아. 그럼 똑같이 염기 받는 쪽이니까 산. 정리 되죠? 응? 물만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연습을 집에 가서 이제 차근차근 보면서 이제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 중화반응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네. 우리 내일 수업 다 끝낼 수 있을까? 남은 소다운 두 개 내일 열심히 나가면 끝날 수 있겠지. 그쵸? 그쵸? 내일 책 다 끝내버립시다. 못 끝내면 3월 1일에 또 와서 특강 해야 돼. 내일 끝낼까요? 끝내지 말까요? 알았어. 안 끝내거든. 어차피 그대 둘만 수업 듣는데 마지막 타임은 같이 하는 걸로 합시다.